공연을 봤을 때 음악이 너무 기억에 남아. 뭐 연주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음악은 이렇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지? 이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그림의 타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장경희입니다. 여러 작품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연주만 아니고 연기도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. 아주 조금이지만 춘향전쟁이라는 작품이었고요. 상대의 연기이자 배우하고 잠깐이나마 호흡할 기회가 있었어요. 연주로 말고 연기로.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고 전혀 하면 안 되겠구나. 그건 다른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라이브 상황에서 그 세팅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거든요. 가끔은 뭔가 좀 잘못 조이면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연주하다가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단 작품마다 세팅이 다 틀려서 그래서 악기 배치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어쩔 땐 타악기가 맨 뒤에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 양 사이드 쪽에 있을 때도 있고 들어가기 직전에는 몸을 좀 많이 풀어요. 그리고 뭐 각종 진행될 때 큐 같은 것도 거의 이제 타악기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. 뭘 좀 만드는 편이에요. 그냥 뭐 아주 작은 것부터 그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은 그게 좀 사라지더라고요. 뭐 악기도 될 수도 있고 뭐 간단히 말해서 집에서 쓰는 밥상도 될 수 있고 어렸을 때 농악 사물놀이 하면서 선생님들이 악기보다는 그 만들어주신 것부터 알려주신 것 같아요. 만드는 방법부터 이걸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걸 만들었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내 악기 소리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림에서 원하는 사운드, 타악기 사운드들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서 그걸 좀 만들어 보는 편이에요.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슬럼프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약간 잘 묻어가는 것 같아요. 뭐 없어지지는 않겠는데 진짜 무음 같아요. 무음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. 이 가만히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도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죠? 근데 이게 항상 주위에 꽉 차고 있잖아요. 항상 있는 듯한데 없고 있는 듯한데 있네. 음계라고 하긴 뭐 그렇겠지만 저는 무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것도 없는. 하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. 공연을 봤을 때 음악이 너무 기억에 남아. 뭐 연주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음악은 이렇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지? 이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요. 공연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관객들이 머릿속에 그냥 계속 음악이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고 나 니네 음악 들었을 때 자꾸 계속 기억에 남아. 뭐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. 그게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.